자, 일당의 인터뷰는 오늘 주제는 변액보험입니다. 예. 변액보험은 우리가 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험 아니라 하더라고요. 알았어요? 아셨어요? 보험은 보험인데 보험이라고 이름은 붙었는데 네. 보험일 게 하나도 없는 그냥 그 일종의 뭐 펀드 묶음 판매 뭐 이런 느낌이네. 네. 그래서 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은 펀드. 그런데 계속 이제 갈아타는 그렇죠. 이거 있죠. 이게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 네. 해야 된다고. 네. 안 갈아타면 손해다. 네. 그래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잠깐 최근에 나온 뉴스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잘 나가는 변액보험 연내 5조 원 판매 기록하나. 이게 언제 뉴스죠? 이거 요즘 뉴스입니까? 이거 진짜? 10월 1일. 10월 1일이면 최근 거네요. 한 일주일 된 뉴스네요. 네. 요즘 뉴스는 아니네요. 시장이 얼마나 빠졌는데 지금. 변액보험 판매가 계속 늘고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 펀드 이쪽으로 담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많죠. 네, 그래서 이건 최근에 뉴스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김현우 소장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런저런 배려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오고 그렇다고 하루를 그냥 어제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오늘 네.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김현우 소장 항상 금요일에 나오시는데 저희가 네. 하루 땡겨서 네. 변액보험이 뭐예요? 아마 뭐 다들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 글자 그대로 풀자면은 변한다. 액수가 네. 무슨 액수? 보험금이 변한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해도 보험금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잖아요. 환급금 이런 거 만기 환급금 아니면 해지 환급금. 네. 근데 변액보험금은 액수가 매일매일 변하는데 뭐에 따라서 변하냐? 투자 성과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가입한 뭐 시점이나 뭐 선택한 투자 대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변액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렇게 액수가 변하는데 변하는 액수가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이냐, 즉 암 진단금이 달라지냐, 사망 보험금이 달라지냐, 혹은 네, 저축액이 달라지냐 네. 이거에 따라 가지고 또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앞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문을 예. 열어주셨을 때 변액 보험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뉴스를 저는 좀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게 좋은 건가?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시청자분 중에서도 네. 변액보험 들었는데 저 수익률 되게 좋아해요. 뭐 이런 분들도 여러 분 계신. 축하드립니다.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 이유가 1번은 그렇게 수익률이 좋아질 때까지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안 계시고 그다음에 이 수익률을 잘 관리하려면 일반 펀드를 가입해놓은 거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이제 앞서 그 변액보험이라는 건 보험이 아닌 예. 보험이 아닌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펀드보다 이게 더 좋나? 안 좋나? 이걸 따져가지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얘는 펀드에 투자되는 보험이기는 한데 본질은 어쨌든 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갖고 있다. 근데 대부분 그 단점을 조금 넘어가서 장점만 장점과 단점이 뭐예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처음부터 가르쳐 주세요. 네, 좋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예. 변액보험이 아닌 모든 보험의 가장 큰 단점은 수수료죠. 사업비. 네. 내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에서 거의 10% 넘는 수수료를 떼간다. 예. 10만 원을 내면 만 원 떼가고 뭐 10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을 떼간 그 금액으로 투자가 되니까 우리가 예. 주식을 살 때 10% 손해보면서 주식을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 이거 그러면은 올라가려면 최소한 10% 이상은 수익이 나야 본전 아니지. 10% 더 나야 되잖아요. 네. 한 11% 정도는 나야 네. 본전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투자를 하실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변액보험이라는 거는 구조상 다 모든 보험이 그렇다시피 그렇게 손해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그리고 얘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 하면 일단 10년을 유지하게 되면 비과세라는 거.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근데 그 장점이 지금은 별로 그렇게 딱히 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대상이 뭐 펀드라고 말씀드렸지만 예. 그게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일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비과세잖아요. 예. 세금. 그리고
세금을 붙인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수익이 뭐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해서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15.4% 과세가 된다고 한들 앞에서 10% 뜯어가고 처음부터 원금 손해 10%를 보는 것보다는 네. 수익 단거에 15.4% 뜯어져 나가는 게 어떻게 계산하든지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과세의 매력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 부분의 장점을 찾자면 일단 지금으로서는 네. 변액보험 안에는 여러 가지 펀드가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그 안에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해외 주식형 중에서 뭐 미국, 중국, 뭐 어디 뭐 여러 가지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펀드가 구성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은 처음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계속 바꿀 때 일반 펀드를 그렇게 중간에 바꾸면 계속 세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형 펀드를 1,000만 원 넣어놨다가 얘가 1,500이 됐네. 요거 환매하는 순간 그 5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붙이고 세금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이 변액보험 안에서 펀드를 갈아탈 때는 세금을 붙이지 않아요. 별도의 뭐 수수료도 딱히 없고요. 대부분의 보험사가. 아. 예, 그 안에서 그러니까 과세가 이연되는 거죠. 예. 언제 내요 그 세금은 그럼? 그런데 그 세금은 10년 안에 깨게 되면은 총 그냥 이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15.4% 내지만 10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 부분은 세금을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없네요 그러면. 예. 아,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렇게 변액보험 판매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올 금융소득, 금융투자소득세. 네. 이 부분에 이제 펀드라든가 해외 펀드라든가 해외 펀드를 투자하게 됐을 때 나중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잖아요. 네. 250만 원 공제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있어서 장점이 있다라고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확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보험사들을 알아보니까 보험사들이 제가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보험이 이렇게 지금 뭐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뉴스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얘를 많이 판매하려고 밀어내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험사가 미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예전 한번 생각해 보면 막 치아보험 뉴스 보면 막 치아보험 뉴스 막 나올 때가 있고요. 치매보험 뉴스가 뭐 치매보험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 이런 게 나올 때가 있고. 그럼 그때마다 보험사가 마케팅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일즈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일시납으로 한꺼번에 큰 돈 들어가가지고 이거 해외 펀드로 굴리면 나중에 이거 세금 크게 내는데 지금은 세금 안 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해외 펀드로 밀고 있는 이유가 그거죠. 실제 미국 시장에 투자한 주식형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이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는 굉장히 크게 나 있으니까 보여주기가 좋아요. 네. 고객들한테 가입을 권유할 때 보세요. 나스닥이 지금 10년 만에 성장한 걸 보십시오. 여기다 놓으면 얼마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나스닥 10년 전에 한 2000포인트였는데 지금 뭐 얼마나 갔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이렇게 넣어놨다가 이걸 실제로 주식에 투자하셨으면 세금이 계산해 주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세금을 줄일 방법을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변액보험에 가입하고 아주 예쁘죠.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해외 펀드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메뉴판이 와요? 그렇죠. 변액보험 가입하면? 맞습니다. 변액보험을 내가 가입하는 보험사에서 그 상품에 미리 구성된 펀드가 있는데 여기서도 주의를 해야 될 게 국내 보험사들 그러니까 국내 보험사들의 대부분은 뭐 보험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출시가 되잖아요. 이름이 바뀌면서 참 행복한 변액보험 아니면 참 무슨 신나는 변액보험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될 때마다 그 안에 펀드를 새롭게 구성을 해요. 새롭게 구성을 해서 예전에 가입한 즉 2015년에 가입하신 분들은 새롭게 출시되는 그 새로운 펀드들을 손을 댈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 이해를 못했다고요? 자 변액보험을 하나 출시를 해요. 참 행복한 변액보험이라는 걸 이제 2020년 지금 21년에 출시를 합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자 앞으로 유망한 산업 뭐가 있어요? BBIG 펀드 이렇게 만들어놓고 뭐 2차 전지 펀드 따로 있고 뭐 미국 주식시장 펀드 이렇게 만들어놔요. 만들어놓고 이 상품을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펀드를 고를 수 있는 건 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만 고를 수 있어요. 그렇겠죠. 특별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VIP 같은. 여러분들만 선택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그런데 요 참 행복한 변액보험에서 이제 한 1년, 2년 정도 철이 지났어요. 아 이제는 수소다. 그러면 수소 무슨 펀드 이렇게 해서 출시를 한단 말이에요. 보험을. 예, 예. 그러면
이걸 가입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전에 있던 펀드를 고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기 편입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과거에 그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새롭게 출시되는 보험 상품에 들어있는 펀드들은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우리나라 보험 상품 대부분이에요. 아, 그거를 계속 그 주머니 안에 있는 펀드를 새로운 거 나오면 또 이런 것도 넣어주고 이런 것도 넣어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보험사가 일부 있는데 그게 드물어요. 드물다 보니까 실제로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 가시면 예. 변액보험으로 지금 출시돼가지고 누적돼 있는 펀드가 1720개가 넘습니다. 네. 1700, 지금 우리나라 변액보험이 들어온 지가 20년 딱 됐거든요. 2001년에 들어와서. 그 1720개 펀드 중에 설정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설정액은 펀드에 쌓여있는 돈, 고객들이 가입한 돈. 그 고객들이 가입되어 있는 돈들이 많아야 이걸 굴리는 자산운용사가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즉 고객들이 모은 돈이 100억이면 여기서 예. 0.1% 우리가 수수료 먹습니다. 예. 그러면은 1년에 1000만 원 먹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100억이 아니라 만약에 1조면 10배의 돈을 가져가죠. 그렇죠. 그럼 예. 당연히 돈이 많이 쌓여 있는 곳에 자산운용사는 집중을 합니다. 네.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변액보험에 구성되어 있는 펀드들을 오늘 딱 얼마나 되어 있나 보니까 예. 아, 1764개 펀드네요. 그런데 100억 미만 펀드가 50억도 안 되는 펀드가 859개예요. 굉장히 소규모 펀드라는 거. 이 중에는 1억도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보험이 별로 인기를 못 끌어서 가입 안 한 보험이면 그 안에 있는 펀드고 보험이고 다 버려지는 거예요. 아, 그게 변액 보험이라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변액 보험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 펀드 저 펀드 막 네.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어? 그렇죠. 선수들이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 왔는데 생각보다 그 안에 있는 고를 수 있는 보기가 많지가 않다. 맞습니다. 아는 경우들도 있다. 예. 상품권 이거 어디 가서든 쓸 수 있습니다. 외식 상품권입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 지역 내에 있는 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같은 느낌. 아, 그런 느낌이라서. 그럼 변액보험 하시려면 예. 그냥 펀드 하시고 먹은 거 세금 내는 게 싸지.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실. 변액보험을 하면 먹은 거 세금은 안 낼 수 있지만 네. 돈을 넣을 때마다 매번 15% 정도 수수료 떼고 들어가니까 네네. 그게 사실상 세금 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손해일 수 있고 들어가고 나면 펀드 종류가 많지 않다. 네. 그래서 네. 반대로 생각해서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보험이 필요해요. 난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보험을 들려고 어차피 하는데 내 보험금을 이왕 이렇게 보통 쌓아두는 거잖아요. 네, 그 예. 보험회사에 쌓아두고 보험을 혜택을 누리려고 쌓아두는데 네. 그냥 쌓아두느니 그 안에서 펀드도 굴리고 그래서 잘해서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변액보험이라는 거 듣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궁금함은 그래서 변액보험의 사업비를 다른 보험보다 훨씬 많이 떼가는 건가? 아. 아니 그러면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사업비를 떼가는 게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예. 이왕 하는 김에 아니, 펀드도 굴리고 그게 나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왕 보험을 가입한다면 예. 금리형 보험보다는 당연히 변액보험이에요. 왜냐하면 금리형 보험은 보험회사가 주겠다라고 한 그 공시이율 예. 지금 해봐야 뭐 2% 중반 뭐 수수료 때문에 1%도 안 나오는 요걸 주지만 그러니까 딱 그걸로 정해져 있지만 변액보험은 그나마 위가 뚫려 있다는 거죠. 물론 아래도 뚫려 있지만 요 정도 이상은 내가 투자 수익을 잘 낼 수 있어라는 위가 뚫려서 저도 갖고 있는 있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별로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냐? 예전에 저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액보험의 역사를 보면 지금은 세금 가지고만 이슈가 되지만 예전에는 수수료 구조에서도 변액보험이 유리하다라고 계산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일단은 그 질문부터 먼저 해결을 해드릴게요. 기왕 보험을 가입한다고 한다면 변액보험으로 수익을 내는 게 사실은 일반 금리형보다는 그래서 유리하다. 예. 나는 보험 어쨌든 가입할 건데 예. 변액을 할까 금리형을 할까라고 그러면 변액을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예. 만약에 이게 이 영역을 벗어나서 펀드로 투자를 할까 이 변액으로 투자를 할까 이러면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글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말고는 이건 별로 딱히 좋을 점이 없는데 그리고 수수료도 센데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수수료 이슈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펀드라는 상품은 일반 펀드는 예. 여기서 발생하는 선취 수수료나 굴러가는 데 있어서 펀드 자산운용사가 가져가는 운용 보수 예. 이런 것들이 당연히 부과가 되잖아요. 예. 요 부과가 이렇게 부과되는 이 수수료가 예. 일반 펀드보다 변액 보험 내에 있는 펀드가 좀 싸다. 요게 처음에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선 많이 뛰지만 네. 오래 굴릴수록 여기에 연비가 좋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장기간 굴리면 이쪽이 더 유리합니다. 그랬는데 일반 펀드들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펀드 구조가 뭐 저기
클래스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 여러 가지가 나온 게 한 2008년인가 2009년 즈음이었어요. 그리고 C클래스 펀드도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보수율이 10%씩 낮아지는. 네. 그런 CDSC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얘의 장점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이 또 뭘 했냐? 추가 납입을 하셔라. 내가 만약에 매달 10만 원씩 내게 되면 수수료는 10%씩 떼지만 추가 납입으로 내시는 돈은 수수료를 안 떼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컨셉으로 한동안 많이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수수료, 그 추가 납입에 대한 한도도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씩만 가입해놓고 여기에다가 뭐 30만 원을 내든 50만 원을 내든 이게 가능한 시절.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뭐에 악용이 되냐? 탈세에 악용이 되죠. 탈세요? 네. 그러니까 탈세라기보다 편법적인 절세. 네. 편법적인 절세. 그러니까 네.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거를 해외 펀드나 이렇게 넣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서 세금 많이 부과되니까 일시납으로 여기다 한 천만 원 정도만 넣어놓고 예. 거기에 제한 없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 펀드를 더 집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가 아 납입한 금액의 두 배까지만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겠으면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갔어요. 그건 뭐 예, 예, 예. 금융 당국에서 그렇게 줄여 나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특별히 이제 이거의 장점이 없어지는 변액보험이 뭐 펀드와 비교해서의 장점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그래서 당연히 그냥 같은 기간 동안 투자를 한다면 이 일반적인 펀드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고 왜냐하면 처음에 10% 뛰어가는 게 어마어마한 데미지니까요. 그렇죠. 변액보험은 10% 떼고 10만 원 넣으면 9만 원만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다른 일반적인 보험은 얼마나 떼가요? 일반적인 보험도 그 정도 떼가요. 아, 그 정도 그러니까 떼가요? 10에서 15% 정도 떼가는데 이게 왜 10에서 15%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1번 상품마다 다르긴 하고요. 네. 그다음에 2번 처음에는 15% 정도 떼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최초 7년 동안은 제일 많이 떼요. 그러다가 7년 동안 왜 많이 떼냐면 이때가 이제 설계사 수당을 빼주는 기간입니다. 네. 그리고 7년이 지나가서 10년까지는 조금 덜 뛰고 그다음에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처음 떼는 것보단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때가 한 15%, 이때가 한 10% 조금 못 떼는 수준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보험들이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을 하고 또 이거를 어디에 가입하느냐 어디에서 뭐 은행에서 가입하느냐 예. 아니면 설계사를 만나서 가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은행 쪽이 당연히 수수료는 더 낮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아, 그 설계사에서 하면 더 수수료를 많이 내야 돼요? 은행보다는 많이 냅니다. 그런데 같은 보험이 판매되진 않아요. 그럼 상담받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은행에 가서 이렇게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까 봐 그렇게 보험을 안 만듭니다. 네? 똑같은 보험을 은행에서도 팔고 설계사들도 팔게끔 채널을 이렇게 해놓지 않아요. 예. 상품이 달라요. 아하. 네. 상품이 달라서 은행용 상품이 따로 있고 네. 설계사용 상품이 따로 있는. 아. 네. 근데 사실 보험이라고 하는 게 뭐 네. 반드시 좋거나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 네. 제가 이해하는 바의 보험은 식당 중에는 인테리어 필요 없는 식당이 있죠. 네. 분식점. 네. 인테리어 많이 필요한 식당이 있죠. 네. 예를 들면 이태리 음식점. 네. 온 식당을 다 이태리풍으로 꾸며야 돼. 둘 식당 중에 장사하면 어떤 게 좋습니까? 하면 일장일단이 있죠. 그렇죠. 근데 보험은 이태리 식당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태리 식당 개업해놓고 3년 만에 접으면 바보예요. 그죠? 인테리어비도 못 뽑아요. 한 10년, 15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인테리어비는 다 뽑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는 게 더 비싼 음식을 팔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더 장사하면 그걸로 많이 뽑는 거죠. 네. 반대로 이제 은행 저축 같은 건 분식집 같은 거라서 네. 뭐 1년을 하든 빨리빨리. 2년을 하든 뭐 빨리 뽑는데 손인 것 같으면 바로 팔고 그러나 많이 안 남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맞습니다. 뭐 그런 거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또 펀드하고 비교하니까 그러네요. 네. 보험의 기능은 약해요. 보험이 예를 들면 똑같아요. 보험 똑같아요. 아 네. 이것도 둘로 쪼개셔야 돼요. 보장성 보험이냐, 저축성 보험이냐. 네. 그런데 보장성 보험, 암보험, 무슨 사망 보험 이게 예. 보장성인데 투자돼서 돌아가냐. 네. 그래서 그걸로 보험금이 지급되냐. 예. 아니면 저축성인데 투자가 되냐, 이자를 주냐. 요 차이라서 보험금을 더 주냐 마냐의 차이는 없어요. 그냥 이제 보험료가 그럼 똑같은 보장이라면 얘가 더 싸냐. 근데 실제로 보장성 보험을 보면 변액보험이 조금 더 쌉니다. 그 예정률 자체가 약간 높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2009년에 가입한 변액보험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 진짜 품이 많이 들어가요. 똑같은 화초를 키우는데 네. 얘는 물도 제때 줘야 되고 비료도 제때 줘야 되고 아 자칫 그러지 않으면 잎이 누렇게 뜨질 않나 뭐 이런 변액보험은 네. 네. 그런데 얘는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자라는 일반 펀드라고 한다면 네. 똑같은 펀드인데 왜 변액보험 안에 들어있는 펀드가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어 있는 펀드는 이상한 펀드들만 넣어요? 아, 뭐 이상하다로 표현하면 그럴 텐데 아까 말씀드린 변액보험 내에 구성된 펀드는 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펀드입니다. 소규모 펀드, 소위 네. 약간 위험하다고 하는 소규모 아, 펀드. 그렇죠. 위험하다고 하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우리 일반 공모 펀드가 아니에요. 아. 그런 펀드를 변액보험에 담아놓으면 어때서 안 담아요? 보수 자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보험사에서 만들 때 이 자산운용사에 보험사가 원하는 펀드들을 요청을 해서 오더메이드 상품 같은 거죠. 예. 이런 자산운용사에서 이런 컨셉으로 좀 만들어줘. 우리 보험사에 좀 집어넣게. 그래서 펀드는 펀드지만 그래도 같은 적용을 받는 법률이나 이런 것은 다 똑같아요. 네. 펀드인데 다만 공모 펀드가 아닌 그렇다고 사모 펀드도 아닌 아. 보험사 전용 펀드인데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 그렇죠. 그러니까 소규모일 수밖에 없네요. 소규모 그리고 그래서 따져보면 대규모 펀드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제일 높은 게 지금 뭐 공시지 들어가서 조회해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생명보험에서 판매되고 있는 펀드 중에 채권형 펀드. 네. 채권형 펀드 그냥 아, 그건 뭐 채권형이니까 네, 채권형이니까 아. 펀드 가입한 분들이 그냥 모르겠으면 디폴트 값을 넣어놓는. 네. 네. 그래서 그 규모가 굉장히 크기는 해요. 그런데 같은 펀드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뭐에 문제가 있냐면 똑같은 시장에 투자하는 뭐 예를 들어 미국 주식형 펀드다 라고 하면 지금 제일 수익이 많이 난 게 오늘 조회 보니까 16년 동안 수익이 누적 수익률이 331%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4.3배가 된 거죠. 100만 원 넣었으면 43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다우지수가 그때 당시를 보니까 꽤 많이 올랐어요. 3배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 2000포인트 간 넘겼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예. 같은 기간 동안 인덱스 펀드 차라리 그냥 지수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를 넣으면 차라리 넣었으면 그게 더 올라갔더라. 아. 그럼 그게 시사하는 바는 아 그러면 변액보험 내에 있는 펀드가 일반 펀드와 똑같이 운용되더라도 이게 더 나을까를 아. 갸우뚱한데 그거보다 못 굴리니 오히려 보험사 펀드가 나쁜 이유가 일반 펀드는요 예. 수익률이 나쁘면 빠지죠. 손님이 안 오고 왔던 손님도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손님을 모집해야 되는 펀드라고요. 네. 변액보험 안에 들어있는 펀드는 잡은 물고기한테 주는 먹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와도 뭐 가시려면 가시고 뭐 이거 가지고 뭐 새롭게 하실 것도 없고 어차피 다. 그러니까 아, 굳이 이 얘기를 하게 만드는데. 네. 그거예요. 이제 결혼하셨잖아요. 네. 요즘 이제 아내분이랑 나가서 저 사드리는 메뉴와 네.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사드리는 메뉴가 같아요? 금액이 달라져. 금액이 달라져.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변액보험 내에 있는 펀드의 운용 보수가 네. 낮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0.42% 정도? 그럼. 네. 일반적인 네. 펀드의 보수에 비해서 한 0.6%포인트 많으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펀드 매니저가 펀드를 운용하는데 돈은 많이 똑같이 들잖아요. 돈은 많이 안 줘. 해야 될 일은 똑같아. 그러면 관심을 가지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운용을 안 해도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 이 펀드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은 뭐냐면 오로지 그 보험에 불만이 있어서 해지하는 네. 사람들이라서 네. 내가 그 펀드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내가 해라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럼 제가 변액보험이 어쨌든 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내 지금 당장 해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든 해야 돼. 그러면 그 별로 안 되는 보기 중에서 네. 열심히 그래도 찾아서 막 굴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도 열심히 굴리는 게 최선이다.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105%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2009년부터 지금까지 물론 중도 인출은 했지만 예. 근데 왜 안 깨고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금융투자 소득세 나중에 돼서 세금 세제가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매달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추가 납입을 하는 이 보험료는 아예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었다. 네. 그러면 1,000만 원은 일반 펀드에 1,000만 원을 넣을 때의 수수료 보수와 여기에 넣을 때의 수수료 보수를 따져보면 지금 이 변액보험에 넣는 게 훨씬 싸거든요. 일단은 그걸로만 봤을 땐 이득이에요. 그러면 이제 펀드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그 변액보험 내에 그냥 인덱스 펀드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잘하고 못하고 없이 지수만 쫓아가는 거니까 그걸 선택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차라리 예, 모르겠으면 인덱스 펀드로 그냥 넣고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인덱스 펀드에 내 돈을 넣는 거하고 네. 변액보험에 가입해서 그 인덱스 돈을 인덱스 펀드를 선택해서 넣는 거하고는 무슨 장단점이 있습니까? 변액보험에 넣게 되면 일단 수수료 푹 까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네. 그냥 펀드는 수수료 안 까인 다음에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출발점이 늦자. 네. 출발점이 뒤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인덱스 펀드를 고르냐? 변액보험 내 펀드 중에 그렇게 좋은 펀드들이 써 없기 때문에 야 차라리
액티브하게 운영하지 말고 그냥 평균이라도 쫓아가라 그런 개념에서. 이미 가입된 분들은 그런 장점은 있죠. 변액펀드 가입한 후에 네. 미국 나스닥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에 집어넣었으면 네.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네. 그 수익은 비과세, 그렇죠. 내지는 과세 이연. 네네. 그런데 일반 펀드 나스닥 따라가는 걸 가입했던가, 네. 아니면 나스닥 따라가는 ETF에 가입했으면 그거는 세금 많이 내죠. 매년. 많이 내죠. 네. 그 찾을 때 15.4%나 아니면 나중에 같은 경우에는 뭐 네.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세금 양도세 22% 이렇게 세금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냥 얘는 그때 당시에 판매했던 컨셉이 그거였어요. 비과세 주머니. 이 안에다가 이제 10년이 지나가게 되면 넣고 수익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빼더라도 세금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확실한 거니까.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과세 주머니들이 여러 개 있는데 네. 그럼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변액보험을. 그럼 뭐, 그 주머니로 하면 되잖아요. 그 주머니에 뭐가 있었죠? 변액보험 가입 안 하고. ISA, 그러니까요. IRP, 뭐 연금저축 네. 있는데 그 주머니 그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변액보험을 왜 해봤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 질문이 그거였잖아. 이미 가입한 사람은 어쩌냐.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해약하면 손해고 그리고 나중에 뭐 세금 비과세라고 하니까 10년 지났으니까 ISA에 넣게 되는 것보다 여기에 넣으면 수수료는 일단 싸잖아요. 지금 비과세가 충족됐으면. 왜냐하면 여기 펀드 수수료는 외부 펀드보단 싸니까 네. 그걸로 세금도 없고 수수료도 없다는 개념으로 그러면 가는 거고. 변액보험을 지금 가입하시려는 분은 좀 말리시려는 표정인데 네. 티가 너무 나나요 표정에서. 네, 표정 그런데 네. 이론적으로는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변액보험이 그래도 좋을 수 있습니다라는 시나리오가 단 하나도 없어요. 가끔 보험사 중에 네. 운영을 진짜 잘하는 펀드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네. 그거는 뭐 그 로또도 그거 그렇지. 진짜 일반 펀드보다 운영을 잘하는 보험사가 있어요. 네, 진짜. 그거는 미친 펀드 매니저가 그 보험사 펀드는 다 잘해요? 예. 무슨 보험사예요? 알려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우리 뭐 어차피 협찬 받은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은행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카디프. 카디프. 네, 카디프 생명이라고. 카디프 생명의 변액보험은 펀드가 미쳤어요. 미친 펀드 되게 잘했어요. 야, 지금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운영 수익을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 보자고 야 얘네는 무슨 운영을 이렇게 잘하냐? 와, 미쳤어. 카디프. 거의 미쳤어. 카디프 무슨 마약 생명의 방카 전문 보험이긴 합니다. 근데 수익을 잘 내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고르면은. 지금은 몰라요. 지금도 잘 내는지는. 제가 아까 조회했을 때는 그 보험 펀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기 이 수익률을 봐야 되니까. 네. 예. 이거는 일반 펀드와 달리 일반 펀드는 우리가 해봐야 한 3년 할까? 5년 할까? 이러고 들어가는데 얘는 네. 그냥 한 10년 갑시다. 그렇죠. 이러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내부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식구들이 딱 10년 이상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거의 평생 가는. 그러니까 장기 수익률을 따져보니 아까 15년 이상 이 가입 운용된 보험사가 거의 다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 고르기가 좀 쉽지는 않고 만약에 카디프 3% 광고주입니까? 아니 절대 아니야. 아니야. 광고주요? 아니에요. 저 못 봤는데. 맞대요. 맞대요. 이거 광고 아닙니다. 아이고 어떻게 또 공격이 이렇게 되냐? 맞대. 그럼 뭐가 저도 미래셈만 있어가지고 맞대. 요즘은 안 그렇답니다. 수익률이 요즘도 좋은지는 언제 땀나. 잠깐 좋았을 거야. 잠깐. 저는 뭐 제작진은 네. 아니니까. 네. 잠깐. 세상에 잠깐 수익률 안 좋은 때 펀드 네, 어딨어요. 진짜 웃긴다. 우연히 그냥 좋을 때 소장님 보셨겠죠. 네. 요즘은 안 그럴 거야. 어우 당황스럽네요. 그렇구나. 아무튼 갑자기 놀랐어요. 네. 나 지금 놀랐어요. 요즘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수습하시고. 변액보험 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네네. 그러면 하여튼 전체적으로 하여튼 뉘앙스는 변액보험이 마음에 안 드시는 뉘앙스지만 네. 그래도 뭐 고르라면 보장성 보험을 내가 고르겠다. 혹은 네. 내가 종신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네. 이러면 일반 금리형 종신보험보다는 변액으로 가는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쌉니다. 똑같은 보험금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1억을 보장받기 위해서 일반 금리형 보험은 한 달에 20만 원 내세요 라고 한다면 네. 얘는 예를 들어 한 19만 8천 원 내세요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조금 싸니까 네. 같은 보장이라고 한다면 변액상 보험을 고르는 게 그래도 괜찮다. 싼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해서 잘 굴리면 된다고. 그리고 보장성 보험은 잘 굴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정해져 있는 보험금은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잘 굴린다? 그러면 네. 그 보험금도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아주 드물지만. 네. 아주 적어요. 아주. 네. 그럴 가능성은 되게 적지만 뭐 잘 굴리면 나중에
보험금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보험료도 지금 싸니까. 그러니까 컨셉을 그렇게 잡으세요. 생각을 투자를 할 건데 펀드가 좋냐 변액이 좋냐가 아니라 보험을 가입할 건데 그럼 금리형을 할까 변액을 할까 이렇게 머무르셔야지. 네. 그러면 하여튼 보험을 가입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나 어제 보험 필요해. 네. 근데 이왕이면 싸다 뭐 싼 건 싸고 좋으니까. 뭐 굴려서 조금이라도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변액보험이 괜찮다. 네네 그렇죠. 근데 보험이 왜 필요해요? 저한테 왜 전 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네. 상해, 네. 생, 뭐 그런 사망 거죠. 그런 이런 거죠. 보험이 필요하면 그 보험만 가입하지. 그렇죠. 그걸 변액이나 그 저축성 보험을 왜 섞어서 가입하는지가. 이게 저축성이 되는 건 아니고 사망인데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보험사가 그 돈을 받아다가 위험보험료를 네. 이자를 붙여가지고 굴릴까 아니면 요걸 받아가지고 펀드로 굴릴까의 차이예요. 아, 내 책임으로 나온다. 그게 다 변액보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종신보험, 변액보험. 변액종신보험이 있고 그냥 종신보험이 있는데 변액종신보험은 위험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그 보험금의 재원이 펀드로 굴러가는 거고. 그럼 그 보험금은 사망이라는 이벤트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15년 만기 변액보험 이런 건 없어요? 있죠. 그건 사망 안 했는데도 받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저축성 보험.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보험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나는 저축성 보험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내기나 나는 죽어도 싫다. 보험사에 돈 주는 게 더 좋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왕 가입하셨으면 네. 열심히 펀드들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시고 네. 왜냐하면 그 펀드들은 분명히 잘 굴러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수수료는 싸다 하니 그렇죠. 잘 살펴보고 하시고 네. 가입 안 하신 분이라면 단점이 많으니까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라. 하시자. 네. 제일 어리석은 건 기껏 가입해놓고 중간에 국내 주식형 펀드로 굴리든가 아니면 코스피 따라가는 ETF 넣었든가 그러는 거. 네. 그건 의미 없는 일이죠. 그렇죠. 어차피 세금 어차피 세금 내니까 거기서는 네. 해외를 중심으로. 그렇죠. 그럴 거였으면 그거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게. 네. 우리가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환매하면 네. 오늘 환매 신청을 하면 시일이 일주일에서 뭐 법적으로 한 15일 걸립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많이 빠졌네? 아니면 많이 먹었네? 그래서 오늘 환매하고 네. 펀드를 변경 오늘 신청을 해요. 예를 들어 미국 주식형 빼고 중국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신청을 하면 오늘 바뀌는 게 아니라 얘가 환매되는 그 안에서의 기간들이 있어요. 그럼 보험사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막 액티브하게 오늘 미국 시장 봐가지고 요만큼 빠졌으니까 집어넣고 올리고 내리고를 오늘 판단하는 게 주식처럼 바로 적용되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얘는 기민하게 움직인 게 아니라 큰 흐름을 보고 나중에 이제 금리 인상하고 주가 좀 뭐 조정받고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쯤 이제 주식에서 빼가지고 채권으로 넘어차 이렇게 크게 움직여야지. 네, 앞에서 막 핸들 바꾸진 안 돼. 바꿔도 되잖아.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바꿀 수는 있잖아요.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데 연간 횟수가 뭐 한 12회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 그 제한은 있어요. 네, 네. 바꿀 때는 큰 흐름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진작 좀 알려주지. 이미 들었다. 나 모르고 가입했다. 그런데 저랑 같이 갑시다. 화이팅. 김현우 소장님처럼 네. 매일매일 열어보고 이거 이렇게 바꿔놓고 하는 건 너무 어렵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냥 깨도 되냐 아니면 깨는 게 낫냐 아니면 그냥 들고 갈까 그래도 저는 그래도 그냥 들고 가라고 말씀드려요. 말씀드리면서 그냥 해외 주식형 펀드 네. 그거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성되어 있는 펀드가 일단은 제대로 규모는 큰지 작은지 이건 공시실 생명보험협회에 공시실 들어가셔가지고 네. 조회해보면 딱 나오는 거니까 미래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짜투리 네. 펀드 10억도 안 되는 펀드면 이건 네. 가능성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변액보험에 이미 가입했고 깨기가 싫으면 변액보험의 펀드 중에 해외 펀드, 네. 세금 떼는 펀드, 그렇죠.를 가입하고 네. 가입할 때는 얼마나 그 펀드의 규모가 큰지를 봐라. 그렇죠. 큰 거 가입하면 펀드를 선택할 땐 무시 안 당할 거다. 그나마 좀 그렇고 운영도 하고 하니까 네. 그런 거 위주로 하시면서 네. 그 공부는 아무도 뭐 대신해 줄 수 없죠. 지금 어떤 펀드를 골라야 될까요?라고 하는 조언은 여기 뭐 3% 보시면서 계속 개인이 쌓아 나가야죠. 솔직히 3% 보셔도 잘은 모릅니다. 3%를 보시면 또 뭐 다른 2%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네. 3%가 뭐 정답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정답을 알면 저희도 지금 8시 반입니다. 저녁도 못 먹었어요. 저희가 정답을 알면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에 네.
다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이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으니 다른 전문가들, 다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막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모아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잘 관리하자. 외국 네. 외국 거로 외국 거로 대부분 웬만하면 외국 걸로 하자. 예, 있습니다. 다 가입하고 나면 이런 걸 배우게 돼요. 네. 들었는데 저는 변액보험이 없는데 전혀 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 엔지니어 뭐예요? ISA도 없고 실손보험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네. 공수래 공수고. 저는 보험은 네. 그 오로지 보장성 보험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장인데 했을 때 가장인데 45살에 갑자기 사고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남은 가족들은 한 10억 가지고도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 어디서 나요? 그럼 도저히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비하는 보험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주로 이제 정기 보험. 네. 내가 가면 간제든지 갈 수는 있으나 65세 이후에 가면 그건 괜찮고 안타깝긴 하겠죠. 안타깝겠지.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는 합시다. 그러나 네. 65세 이후가 됐을 때 내가 사망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은 없을 테니까. 그쵸. 어차피 내가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큰 돈 못 벌어다 줄 테니까 뭐 그때까지는 괜찮고 그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만 보장을 잔뜩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런 거 정도 가입해 두면. 그나마 다른 보험들은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니까요. 딱 정답이에요. 리스크를 지금 내 돈으로 못하는 것들이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리스크에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네. 가져가셔야 손해가 적죠. 다른 보험들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장단점이 서로 비슷한 것 같아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뭐 그런 거니까 꼭 가입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간단하다. 네. 약간 오늘 결론이 허무하네. 그렇지 않아요? 허무한가요? 약간 더 뭔가 돈이 돼야 되나요? 약간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금융 상품 중에 네. 야 이거는 꼭 가입해야 돼. 그런 거 정말 없어요. 가입 안 하면 손해야. 진짜 하는 건 가입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라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안 하는 걸로 인생에서 딱 결론을 내리면 편하다고요. 아주요. 아주. 네. 다른 고민 안 해도 돼. 나는 이걸 가입을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거 가입 안 한 걸로 손해볼 일이라는 게 별로 없어. 물론 했다가 이익 볼 수도 있으나 했다가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안 사는 걸로. 안 사는 걸로. 딱 해버리면 뭐 그렇죠. 깔끔하죠. 네. 깔끔하죠. 그런 왜냐하면 다 사는 걸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 나오는 상품마다 다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이거는 진짜 가입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꼭 가입하고 가입해도 좋고 가입 안 해도 좋고 오늘 변액보험도 그런 거죠. 꼭 뭐 단점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거는 그냥 가입 안 하는 걸로 딱 마음의 결정을 내려놓으면 인생이 편하다. 아, 장점이 지금 하나 생각났습니다. 짧게 네. 강제저축이 돼요. 얘는 중간에 깨면 손해라는 생각에 저도 10년 넘게 끌고 왔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목돈이 쌓이더라고요. 아... 제가 펀드였으면 그거 중간에 진작에 털어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강제저축의 효과는 있는데 그건 큽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걸 중간에 보험사 수수료를 주지 말고 둘이 짝을 지어서 소장님 강제저축은 여기다 하고 안 기자 강제저축은 소장님한테 하고 그걸 못 믿잖아요. 서로를 네. 못 믿어서 네. 강제로 그럼 해, 양쪽 강제로. 다 저한테 하시고 그거는 장점이 큽니다. 신탁을 맞아요. 신탁을 신탁을 아. 그리고 반드시 이건 가입 꼭 해야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를 어떻게 결정하냐. 아무나 가입 못하는 걸 거는 한도 있는 거라든가 예를 들면 연간 얼마 이상은 불 수 없어. 아니면 뭐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안 돼. 뭐 다주택자는 안 돼.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럼 굳이 찾아서 가입하자. 반드시 가입하자. 그런 건 오죽 안 남으면 제한을 하겠냐.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네. 오늘도 제가 좀 오버하려면 말려주세요. 진짜 옆에서 하는 일이 없잖아. 하는 일을 말려주라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오늘 장이 안 좋네. 활프로 도와줘. 속이 불편하고 답답하면 될 일도 잘 안 되죠.
124년 부채표 동화약품 가스활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부채표 가스활 속이 편안해야 시장도 잘 보입니다. 빠르게 상쾌하게 내 속을 위한 간편한 한병 가까운 편의점 온라인에서 가스활을 만나보세요. 동화약품 부채표 가스활 한진칼이 3천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5분의 1 가격에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메자닌 증권을 발행한 기업들이 구매량을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경제 뉴스. 우리는 이런 뉴스가 발생한 맥락을 알아야 현재를 이해하고 또 미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런 맥락을 잘 전달하는 일을 고민해온 권순우 기자가 투자 초보를 위해서 쓴 경제 상식서. 네이버에서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을 검색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거 많이 배웠죠? 예,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뭘 배우셨죠? 변액보험은 조심하자. 아니, 변액보험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금융상품이나 뭐든 간에 네. 이것 좀 사시죠, 가입하시죠, 드시죠 할 때 딱 하나 질문. 네. 그거 누구나 혹시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NO! 맞아요. 그런 걸로. 좋은 팁 드렸죠? 네. 오늘은 뭐 폭주 아니었고 좋은 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2%가 또 위험한 발언도 안 했고. 오늘은 폭탄도 없었잖아요. 아, 네. 이게 얼마만에 넘어가는 폭탄 없는 날인지. 그러니까. 일본 얘기, 부동산 얘기 이런 거 아니면 나도 괜찮다니까. 세금 이야기 이런 거. 네. 네. 자, 오늘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윤호 소장 그리고 장순원 기자 두 분과 함께 또 유익한 시간이었죠.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